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과학 엄영대 선생입니다. 4월 교육청 보고서 여러분들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4월 문제,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대륙이동설하고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림은 백옌화가 제시한 대륙이동의 증거 중에 일부를 나타낸 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일단은 고생대 말, 스콕산맥 나오면은 고생대 말에 판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 형성된 그 떨어진 대륙들이 충돌하니까 그때는 충돌형 연기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런 에팔레치아나 칼레도니아 같은 산맥들은 고생대 말 판계가 형성이 됐을 때 만들어진 산맥들인데, 여기에 판계가 분리가 되면서 떨어진 대륙에서 스콕 산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은 고생대 말에 큰 빙하기 한번 있었지. 그때 형성된 빙하 퇴적층들이 서로 떨어진 대륙에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고, 인도 대륙은 현재 북반구에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남반구에 붙어 있었잖아. 자, 그래서 기억번. 기억하고 니은 지점 사이의 거리는 고생대 말에는 붙어 있었으니까 현재보다 훨씬 더 가까웠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고생대 말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은 고생대 말의 판계가 형성되면서 그 대륙 내부에 만들어진 산맥이니까 당연히 하나로 연결된 산맥이었고요. 인도 대륙은 고생대 말의 남반구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고생대 말, 인도 대륙에 있던 빙하 흔적들이 얘네들이랑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내는 게다 맞겠죠. 자, 다음 2번. 그림가는 어느 열정으로부터 생성된 해산의 배열을 연령과 함께 선으로 나타낸 거야. 그럼 이것부터 분석해 보면은, 일단 나이가 가장 적은 여기에 열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화산섬들의 나이가 많아지는 게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네. 판의 이동 방향은 약간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X하고 X-C 구간, 즉 열정을 지나는 곳을 따라서 지금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건데, 열정은 항상 플룸 상승률이랑 관련된 거고, 플룸 상승류가 나타나는 지역은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고,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게 나타날 텐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지진파의 속도가 더 기역이 느림보다는 좀더 느리게 나오지. 그럼 온도는 기역이 좀더 높은 지역, 그리고 니은이 온도가 낮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지진파의 속도는 니은이 좀더 빠른데, 이 온도는 기역이 좀더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기역번. 해산 A가 생성된 이후에, A가 형성된 이후에 똑같은 천만 년 동안에 이 간격이 오히려 이때가 좁고 이때가 넓었지.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이 시기가 느리고 현재로 올수록 좀 빨라지면 빨라졌지 느려지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감소했다,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온도는 기역이 더 니은보다 높고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지역의 온도가 낮은 거.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지역의 온도가 빠른 거. 그러니까 지진파의 속도가 느린 지역의 온도가 높고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지역의 온도가 낮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이것 봐. 해산 B는 이 열점에서 만들어진 거고, 항상 열점은 플룸 상승률이랑 같이 연결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3번. 야, 선생님이 좀 이렇게까지 외우라고 했던 게 정말 나와버리죠. 자, 지질시대에 서로 다른 기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일단 A는 삼엽충이나 방추충 등이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하고 말기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 생물의 멸종이 일어났다네. 근데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다. 요거는 고생대 말이니까 무슨 기야? 페른기가 되는 거지. 페른기. 그 다음에 B는 삼엽충과 필석 등이 번성하였고 최초의 척추동물. 고생대 처음기가 캄브리아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해양 무척추동물이 출현했다 그랬어. 그래서 최초의 해양 척추동물이 출현한 거는 캄브리아기 다음인 오르도비스기라 그랬죠. 오르도비스기. 그 다음에 대형 파충류가 번성한 건 중생대고요. 근데 시조새가 출현했다. 시조새,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형태. 그래서 중생대 중간인 쥐라기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페름기, 오르드비스기, 쥐라기 이렇게 되는 건몇 번? 4번. 알겠지? 자, 다음 4번. 이게 이제 부정합이거든. 자,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가는 해성층 ABC로. 아, 해성층도 밑줄 쳐볼까? 해성층이면 여기 바다 밑에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해성층 ABC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하고 A의 일부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를 나타낸 거야. A에서는 지금 점위층이 나타나고 있지.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는 A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에 해수면에 대한 A 지점의 상대적인 높이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A 지점이, 자, 여기가 지금 해수면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이제 A가 퇴적이 됐어. A가 퇴적이 됐는데, 요 A 지점이 처음에는 해수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A가 퇴적이 됐으면 그 다음에 B가 퇴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B가 퇴적이 돼야 돼. 왜? B도 해성층이니까 해수면 아래쪽에 퇴적이 돼야 되거든.
자, 퇴적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해수면 바깥으로 노출이 돼 버렸지. 그럼 여기서는 뭐그 이제 퇴적이 되는 건 퇴적이 되는데 퇴적이 되면서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여기 용기가 일어나는 거야. 용기가 일어나면 해수면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거 여기서 침식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합 형성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여기에 침강이 일어나고 그럼 침강이 일어나면서 해수면 아래쪽에 있을 때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뭐가 되겠어? 퇴적이 되면서 용기 침식 침강이라고 하는 이 부정합 형성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비가 퇴적, 여기서 시가 퇴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이게 용기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격번 A의 퇴적 구조는 점입층리. 점입층리 어떻게 생기죠? 그 퇴적 입자의 크기에 따른 침강 속도 차이. 정상적으로 쌓이면은 입자가 크고 무거운 게 빨리 쌓이지. 아래쪽에 크고 무거운 거, 위쪽으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거. 그다음 니은 번 B의 두께는 기역하고 니은식이 중에 누가 더 두껍냐 그랬는데, 아니 자 기역하고 니은식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가 퇴적이 됐어. 점점 B가 두꺼워진 과정이야. 근데 여기서 B의 일부가 해수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깎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기역식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B가 요 정도 두께로 쌓였는데 해수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여기가 침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역은 아직 침식되기 전, 니은은 침식되고 난 이후니까 B의 두께는 니은이 기역식이보다는 더 얇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기역식이보다 니은식이 더 두껍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땡. 그다음 디귿번 C는 디귿식 이후면은 해수면 바깥으로 노출된 거잖아. 해성층이 어떻게 퇴적이 돼? 해성층이니까 물속이 여기서 퇴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땡. 응? 자, 다음 5번 갑시다.